아, 그 짐승남은 못 갔네 진짜. 왜 요즘에 아이콘이 짐승남 아니거든요. 자꾸 혁이 형이랑 지호 형 때문에 짐승남이라고 불려서. 난 뭐 한 새끼 짐승남 좀. 어느덧 주름이 많이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좀 슬픈데 커버해야죠. 네. 커버해야지. 안녕하십니까. 개인의 취향에서 한창렬 역할을 맡은 김지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외모, 학벌, 재력, 실력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아주 퍼펙트한 남자입니다. 맞죠? 그리고 굉장히 일에 있어서는 특히 더 철두철미하고 아주 경쟁의식이 뚜렷해서 이민호씨 극중 전진호와 굉장히 대립구도를 가지는 그런 팽팽한 전진호씨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. 항상 망가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좀 촐랑촐랑되고 깨방정 이렇게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번에는 좀 시크하고 가끔은 까칠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여자분들에게 좀 제대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서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. 창렬이가. 예. 안녕하세요. 개인의 취향에서 이니 역할을 맡은 왕지혜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제가 맡은 이니란 역할은요, 10년지기 절친한 친구의 애인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뻔뻔함과 당당함이 있지만, 그래도 이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되게 발칙한 말들을 톡톡톡 내뱉는 경우가 있어서요, 아마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해요. 보게 봐주세요. 친구의 진숙이랑 일단은요, 전 표준말을 쓸 것 같아요. 진숙이는 아무래도 부산이 배경이었기 때문에 사투리를 썼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서울 말도 잘 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, 저 카메라 한번 돌리시면. 장점하고 단점 한 가지씩만 좀 얘기 좀 해. 장점, 단점이요? 장점은 오늘 첫 촬영인데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매너 좋게 해주셔서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. 리딩했을 때 너무 창렬 캐릭터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저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아,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저 제 솔직해서 얼굴도 작고 잘생기셔가지고 이렇게 투샷을 찍으니까 제 얼굴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. 그게 단점? 네, 저희 드라마 이름이 뭐죠? 개인의 취향입니다. 네, 주연 배우는 누구누구가 나오실까요? 일단 너무나 아름다우신 손예진 씨, 그리고 우리의 로망이죠, 네, 이민호 씨, 예!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너무 너무 잘생기고 멋지신 김지석 씨, 그리고 저 왕지혜, 너무 예쁘신 왕지혜 씨가 네. 여러분들을 언제 찾아뵐 거죠? 3월 31일 첫 방송이니까요. 많은 네. 시청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날 뵙겠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개인의 취향 화이팅! 화이팅!